안녕하세요, 황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핫한 성수동이 나와 있는데요.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바로 이곳 성수동 S팩토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화를 좋아하는 호박내가 보러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에서는 미리 이야기, 짐승 친구들, 스터디 그룹 등 요즘 핫한 웹툰의 팝업 스토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쁘게 나오나요? 영상도 찍으면 정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인기가 있었던 팝업 스토어 중 하나는 재혼 향후 좋아하는 캐릭터의 초콜릿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몰표의 이유는 나비의 캐릭터가 굉장히 청명하고 되게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시는데 엄청 아름답고 하일리도 엄청 순수하고 나비에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주인공 역할인데요. 이 라스타랑 소비에슈는 엄청난 악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비에랑 하일리가 더 많이 받은 이유가 그 캐릭터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접하시는 작품이다 보니까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웹툰 중에 하나인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래요의 부스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많은데요. 캐릭터들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랩 블루에서는 검술병과 막내 아들이라는 작품이 카카오 페이지와 피코마 그 외 해외에서까지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 미국, 유럽 어느 곳에서나 즐길 수 있는 소년 판타지물이다 보니까 딱히 취향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기의 비결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미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들은 오브제를 직접 놨는데 여기는 그대로 입간판과 만화 자체를 둬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화 책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네요. 미디어가 아니라 클래식한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또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걸로 티셔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네. 붙이면 돼요? 네. 그냥 요거를 티셔츠에다가 다림질, 아 저거 있구나 하는 게 만드는 게 3만원. 한 장당 1,000원이요? 원하는 걸 전사실 붙일 수 있어요. 아. 26일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직접 참여하셔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어워즈의 심사위원장이신 까치 웹툰 이현세 작가와 SB 서울경제진흥원 김현웅 대표와 함께 팝업 스토어를 관람하고 직접 참가한 업체들을 응원해 주셨는데요. 촬영하신 분들이 많아 한순간 인산인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에서 참여한 관람객과도 직접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이렇게 웹툰의 창작과 완성 과정을 담은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음악과 영상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행사장 3층입니다. 이곳에서는 2024 월드 웹툰 어워즈가 있는데요. 어떤 작품이 수상을 할지 함께 보실까요? 네, 저 김대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웹툰 어워즈가 앞으로 더욱더 큰 행사로 돼서 전 세계의 웹툰계의 가장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웹툰의 성지, 본고장이 우리 대한민국이 됐고 서울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주말까지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이곳에서 열리는데 대한민국의 웹툰이 이만큼 성장을 하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는 상황까지 됐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2차, 3차 저작물의 연기까지 더 많은 경제활동이 창조산업에서 일어나고 그 밑바탕에 우리의 웹툰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정말 대한민국이 K-콘텐츠를 팝, 드라마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웹툰으로 비롯되는 K-콘텐츠가 세계를 더욱더 주력을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축사 발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풍입니다.
2014 월드 웹툰 어워즈 수상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작품 연재해 주신 작가님들, 업계 여러분들 노력 감사합니다. 특별상 본상에 이어 최고 수상작인 심사위원장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상 더크리! 그와 같은 박수와 함께 영예의 심사위원장상은 더크레이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곳 3층에서는 작가님들의 드로잉 쇼라던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실게요. 이현세 작가를 학습한 AI가 그려주는 호박 내 모습입니다. 우와! 세상에 나오고 있어! 자, 제 웹툰이 나왔습니다. 이현세의 학습을 시킨 AI가 만든 저의 모습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한 10년은 젊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곳은 3층 이벤트 존에서도 가장 핫한 곳인데요. 바로 작가님들의 AI로 나의 캐리커처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침착맨이 제 사진으로 그려주는 저의 캐릭터. 침착맨이 그려주는 제 모습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요거는 캐릭터 챗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여기서 바로 채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만화로만 보던 캐릭터와 함께 대화를 하니까 직접 살아있는 것 같고 리얼하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곳은 직접 웹툰 현장에서 색칠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잘 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나는 잘 안 되던데. 왜 이렇게 잘 칠하시는 거예요? 원래 공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 이게 음영도 잘 넣고, 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직접 칠하니까 재밌어요? 옛날에 어릴 때 저도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놀이가 잘 없어가지고. 익숙하게 보던 옴팡이의 귀여운 모습이 에쏘 작가의 펜터치 하나하나에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생명력에 더해주는구나.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상상 아카데미는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웹툰이나 그런 웹소설 작가 지망생 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교육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플랫폼 PD분들께서 오셔서 그 피드백도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좀 더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실제 그 업계에서 워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 아카데미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관람을 모두 마쳤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 1층에는 전체적인 웹툰을 하나하나씩 다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층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작가의 드로잉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올해로 처음 열린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내년에는 어떻게 더욱 성장할지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또 내년에 꼭 이곳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